안녕하십니까. 네, 형법 강의를 하는 신현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난 주말에 치러진 법원 그 9급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신 판례가 상당히 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최신 판례를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시험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판례가 거의 출제가 되었는데, 자세한 분석은 이제 해설지 통해서 이제 보내드리겠지만, 전범위를 굉장히 골고루 출제하셨어요. 출제위원분들께서. 그래서, 형총도 그렇지만, 형각 부분에서, 뒷부분까지, 예, 골고루 출제가 되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출제를 할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출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를 어차피 판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수험생분들께서 점수를 잘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뭐좀 어려운 판례가 몇개 있긴 한데, 예, 그렇긴 한데, 어차피 이게 뭐 출제형 양식이 다 옳지 않는 거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개수형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실력보다 조금 더 나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판례를 뭐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총평 간단한 총평을 이제 각설하고 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문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1번의 1번 지문은, 시험 문제 보시면, 자동차에 대한, 그 횡령죄인데, 이게 최신 판례죠. 판례가 변경된 건데, 원래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자의 지위를, 일반 동사는, 점유를 기준으로 했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처분 권한이죠.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동산 중에, 등록, 자동차 같은 건 등록 동산, 소유권 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이런 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동산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원래, 부동산과 같이 처분 권한을 기준으로 횡령죄 보관자를 판단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점유로 판례를 변경했다. 이게 작년, 최근에 나온 판례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1번 지문은 화물 자동차, 자동차죠. 등록 동산인데 재물 보관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가 아니고 같게 됐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점유 여부이고요. 그래서 제3자에게 유효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처분 권한에서 점유 여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입차주로부터 자동차에 관한 관리 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고 온 자는 점유를 했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 보관자에 해당한다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그다음에 2번도 이 판례가 변경된 전합집 판결인데, 부실법 위반한 양자가 명예신탁의 경우 원래 횡령죄가 됐는데 명예신탁자가 처분을 하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로 판례가 변경되었죠. 이거는 부실법 위반은 범죄로서 형사처벌받는 범죄로서 보호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죠. 판결 이유 중에. 그다음에 구분 소유 공유 관계에 나와 있는데, 구분 소유 공유 관계에서 분할되는 경우, 이거는,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 공유지분 등기는 특정 구분 부분에 해당하는 등기라고 볼수 없다.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 관계만이 존속하고, 만약에 공유자가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면, 담보권을 설정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공유라고 하면 땅에 대해서 갑과 을이 2분의 1씩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2분의 1의 등기는 이 필지, 한 필지 토지의 전체에 대한 2분의 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유인데, 구분 공유라고 하면 구분 소유, 공유라고 하면 공유 지분은 이것과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등기는 되어 있는데,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 거, 이 부분은 을 거, 이렇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구분 소유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갖고 을이 이 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2분의 1씩 했다.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원칙적인 경우로 갑과 을이 각 구분 소유 부분에 대해서 처분의 자유로워요. 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 분필이 된다. 분필, 분할. 이게 원래 이 토지가 이렇게 하나의 필지였는데 이거를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전부 갖게 되는데, 이때 이 토지에 대한 2분의 1과 2분의 1 등기는 이때 했던 등기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필이 분할이 된 상태에서 갑이 이 토지 등기 지분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때는 횡령죄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는 요거 구분 소유 관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분필 분할된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 문제가 굉장히 판례가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최신에 바뀐 것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지문 보시면 이거는 엄청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에서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 송금 이체한 경우 보이스피싱인데, 계좌 명의인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계좌 명의인이 통장을 빌려주죠. 통장 계좌를 누구한테 빌려주냐? 보이스피싱범.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이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이 기망이죠. 사기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 이 사람이 속았으니까 돈을 이쪽으로 보내겠죠. 송금하죠. 송금. 자기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횡령죄가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횡령죄가 된다. 왜? 이때 피해자가 돈을 보냈을 때 이거는 타인 재물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게 뭐랑 같다? 차고 송금과 같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차고에서 보낸 차고 송금과 동일한 근거에서 신의칙상 보관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과 공범관계다. 사기 방조범이죠. 보통 뭐 공동정범일 수도 있고 보통 방조범인데, 이렇다고 하면 인출하더라도 사기죄만 되고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다? 요거 신의칙상 보관자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사기죄인 경우는 뭐다? 신의칙상 보관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 그래서 일본 문제는 되게 잘 만든 어렵고 좋은 판례들을 많이 냈죠. 그 다음에 2번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건데, 형벌론에서 여기는 거의 법조문을 위주로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1번 지문은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죠. 선고유예 관련해가지고 선고유예 이게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주형하고 부과형이 있는데,
선고유예를 하면 부가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고 부가형만 선고유예하는 경우는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555XOX 이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네. 너무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 2번은 조문이죠.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전과를 받은 없는 경우에 2년 동안 기간이 2년이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테 면소를 간주한다. 이게 60조, 형법 60조에 있는 법률 규정 그대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 면제 3년까지 범한 범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집행유예 예외사유죠. 단서 62조 1항에 있는 단서.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틀린 질문인데 법원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집행유예는 이게 가능한데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법문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그래서 그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 부분은 그 법률 조문을 일단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꼭 거의 한 문제씩 꼭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3번의 1번 보시면 공연성에 대한 건데 행위 두 번째 줄 보시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재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런데 발언 이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발언 이후에 실제로 전파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는지 이거는 고려할 수는 있는데 실제 전파했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된다. 그러니까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유로만 고려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전파했다라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체크해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원래 중요하기도 한데 최신 판례에 또 한번 나왔던 요지죠. 그래서 사실 적시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 관련될 때도 당연히 공익이고요.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사회가 관계되면 공익성을 지닌다. 그 다음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이익과 관련될 수 있죠. 공적인 인물이라면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310조 적용이 가능하다. 배제할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힌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 보장상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다면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이해할 때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을 때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플러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 이때는 뭐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 이거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맞게 하려고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다. 네.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거라면 이때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객관적 사실을 전제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뭐다? 표현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잘한 건데 보장해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살짝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된 부분이고 이 행위에서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메인이고 이게 서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된 부분,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표현의 자유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 4번 보시면 4번 사실의 적시는 의견 표현과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이건 뭐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이란 뭐다? 과거, 현재 증명될 수 있는 거다. 미래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되죠. 사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보도, 소문,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전문 추측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을 적시한 거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을 적시하는 형식을 암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을 적시한 것과 같다. 볼수 없다가 아니고 본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거. 4번. 1번 보시면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했을 때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이거는 뇌물죄 할 때도 했죠. 예. 그리고 유명한 판례고 이것과 동일한 취지로 정리하시면 되는 게 3번이죠. 1번, 3번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 공무원 취급 사건에 대해서 청탁, 알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았을 때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죄가 수뢰죄와 비슷한 건데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같이 기망하면서 수뢰죄를 뇌물죄를 범했을 때는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번 보시면 수개의 적금 매체를 한 번에 양도하는 경우 아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죠. 그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행위가 하나고 여러 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때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 번에 양도했으니까 행위가 하나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 그다음에 4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 사기죄와 방판법 위반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정리를 하실 때 방판법 위반죄하고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그 방문판매업법 위반죄가 행위 태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설시를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뭐다? 사기죄와는 실체적 경합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고 방문판매업법 위반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 요 문제도 되게 좋죠. 요 문제도 최근에 많이 판시된 판례들을 반영해서 만든 문제죠. 1번하고 5번은 좋은 문제예요. 판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등기를 요하는 등록을 요하는 동산, 자동차 등의 매도인도 사무 처리의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돼 있고 그러면 부동산은 뭘까요? 아까 그 횡령죄에서도 했는데, 동산 매도인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죠.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동산이라고 하는데, 등록 동산의 매도인도 뭐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라고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동산, 부동산이죠. 부동산 매도인은 이게 최근에 판례가 많이 바뀌고 막 나온 게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부동산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이다, 아니다. 타인 사무자 처리자가 아니다가 원칙인데 여러분 맞다고 하겠죠?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다? 대부분 이 판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 언제부터 이중매매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항상 되는 건 아니고 배임죄의 주체, 타인 사무 처리가 되는 경우는 언제다? 중도금을 받은 때죠.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으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구별해서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 채무담보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 지는 의무
담보를 유지하고 훼손 처분하지 않을 의무는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채무자는 타인 사무 처리자인가? 이것도 아니다죠. 그래서 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채무자도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을 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 이 사람도 담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훼손하지 않을 의무든 뭐다? 이것도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할 수 없다.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 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주권 발행전 주식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확정일자에 대해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래서 보시면 2번은 부동산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저당권 설정한 채무자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 그다음에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 또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다 아니에요. 거의 다 아니야. 근데 막상 나오면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성격이긴 한데 주권 발행전 원래는 주권을 발행하고 주식을 양도해야 되는데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사람 요것도 뭐다?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 그냥 채권 양도 통지 해주면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예. 요거는 2번 다안 되는데 2번만 된다고 했는데 2번이 잘못된 지문이다. 그다음에 6번 무고죄. 무고죄에는 보호법익이 두 개예요. 주된 법익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개인의 처벌,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 그다음에 2번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라고 했을 때 차용인이 고소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했다. 그러면 용도를 속이지 않았다면 나는 대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차용금 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사기죄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고죄가 되겠죠. 그다음에 3번.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소극적 증명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때문에 무고죄가 증명하기가 기소되기가 유죄 판결 받기가 힘든 범죄다. 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판례고요. 그다음에 4번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인식이 있으면 족한 거고 결과 발생을 희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인식은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보시면 문서죄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은 문서, 형법상 문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문서의 개념적인 징표? 요소는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네 가지 정도 설명드렸죠.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문서는, 가독성, 그 다음에 계속성, 그 다음에 증명성, 보장성 이게 있어야 된다. 가독성은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계속성은 고정돼야 되고 그래서 칠판에 있는 건 아니라 했죠. 그다음에 증명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건 매매계약, 이혼 같은 거. 그래서 연애편지는 아니라고 했죠. 네. 보장성은 뭐다? 명의가 있어야 명의. 명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형법상 문서는 가독적인 보호로 계속적으로. 증거로 될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건 맞는 지문이죠. 앞부분은. 그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보이는 이미지. 이거는 뭐다?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과 계속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형법상 문서위조죄의 문서라고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사용하는 걸로 방법에 제한이 없다. 이게 맞는 질문. 그 다음에 뒷부분 보시면 위조가 완성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 문서 행사죄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죄라고 되어 있는데 요 행사는 뭐다? 제한이 없다. 근데 뭐다? 행사 객체는 반드시 위조된 문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조가 안 돼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겠죠. 객체가 아니니까. 네, 객체가 아니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중요한 판례예요. 그것도.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이게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될 텐데 어떻게 했다? 그냥 보여준 게 아니고 핸드폰에 찍은 이미지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문서를 사용한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구성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없는 자가 진정한 문서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했다. 이것도 했죠. 부동산 등기부라고 하면 권리가 이렇게 뭐 나오고 밑에 이제 2022년 뭐 6월 25일로 합시다. 이렇게 발급받았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 날짜를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지워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그냥 지금 현재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 밑에 열람 일자가 나와 있는 거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보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권리, 저당권, 소유권의 발급 일시, 설정 일시, 기준 일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언제 이게 있는지 그 뒤로 또 등기부가 변동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삭제하고 복사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인들에게 그 잘못된 믿음을 줄수 있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변조죄가 된다죠, 된다. 일반인들은 알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등기부를 보면 날짜가 그냥 오늘 날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해. 8번 보시면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이거는 정당방위 법조문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방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은 자구 행위에 대한 법조문 맞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긴급피난에 대한 법조문 플러스 판례 요건인데 다 필요하죠.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판례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9번 이것도 이제 미성년자 약체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가지고 한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한 건데요. 1번 보시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도 주체가 될수 있죠. 침해하거나 남용했을 때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부모가 이혼 별거했을 때는 상대방 부모가 그 사실적인 힘을 행사해서 아이를 데려가면 이때도 된다. 미성년자 약체죄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 이게 베트남 엄마 사건인데 이거는 이혼하거나 별거 상태가 아니고 동거 계속 혼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렸다. 이때는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약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4번은 이게 이제 최신 판례인데 이거는 엄마가 프랑스 사람인데 별거하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그다음에 면접교섭권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애를 보고 면접교섭 기간이 끝나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안 돌려보낸 거죠. 그때 그냥 안 돌려보낸 게 아니고 그냥 뭐 6개월 엄청 긴 시간 동안 안 보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 엄마가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약식죄가 성립할 수 있다예요. 있다. 설명드렸던 판례고 그다음에 10번. 1번 지문 보시면 이거는 정당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요구된다인데 특히 긴급성과 보충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되고 근데 요건은 보통 맞는 지문으로 나오긴 하죠. 이거 틀린 지문으로 만들기가 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이 맞는 지문인데.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당 행위일 때 구체적인 사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되는데, 뒷부분, 정당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 긴급성과 보충성의 전도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성과 보충성의 전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3번은 20조,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걸 의미하고요.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이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위법성은.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는 거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가 뭐다? 일단 위법성을 증표하고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되지 않겠죠. 그다음에 4번. 이건 아까 문제 3번에 3번 판례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당행위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건 뭐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를 적절히 좋아하는 방식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11번. 재물손괴죄인데, 재물손괴죄 법조문을 설명해줬어요. 틀린 지문은 아닌데, 재물, 문서, 전자기록. 그래서 문서와 문서도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그 다음에 행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여 유용력을 행사해서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해야 한다고 함은 사실상 감정상 재물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만드는 거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사실상 감정상 일시적. 사실상 감정상 일시적 사용 효용을 해야 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감정상 이게 되게 중요한데, 손괴죄라는 게 여러분이 판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요. 손괴죄 기타 효용을 해 했느냐 안 했냐. 만약에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만약에 침을 뱉는다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만약에 음식에 침을 뱉는다, 못 먹겠죠. 감정상 못 먹는 거야. 사실상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감정상 먹을 수 없죠. 이게 그러니까 손괴가 되는 거야, 손괴.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안 되는 경우, 침을 뱉어도 손괴죄가 되지 않아. 그게 뭐다? 야구 선수들이 쓰는 글러브? 이렇게 막 하잖아요. 경기할 때 탭탭탭탭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다? 이거는 손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더라도 감정상 이게 허용이 되냐,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손괴죄가 되고 되지 않고가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상인 것도 고려를 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다음에 2번 맞는 질문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설치한 광고판,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광고판을 장소에서 제거했다.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판례에서 로비였어요. 로비. 그러니까 건물의 로비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갖다 놨는데, 그걸 이제 창고에다 처박아 놓은 거죠. 그래서 광고로 판례로서 기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때도 재물손괴가 된다. 또 설명드렸던 판례고요,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차의 앞뒤에다가, 앞에다가는, 한쪽에다가는 자기 차를 대놓고, 뒤쪽에다가는 철근 콘크리트를 대놨어. 그래서 차가 앞뒤로 못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도 뭐다?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손괴죄가 된다고요. 그래서 볼수 없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3번이.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유명하죠. 예, 너무 많이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자동문인데 자동문의 기능을 없애고 수동문으로만 개폐 가능하게 했다. 이것도 손괴죄가 된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다. 그다음에 12번에 1번,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 일단 사용자 잘못 없죠.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 그다음에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한다. 이거 다 뭐예요?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 행위를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했다. 좀 정당방위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죠. 아마 폭행도 사람을 뭐 죽을 정도로 뭐 상해를 입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맞고, 그다음에 몸싸움이 있으니까 약간 뭐
뭐욕좀 했겠죠. 예. 그 정도니까 이거는 정당 행위였다는 거죠. 정도가 약했겠지. 일단 사용자는 적법한 직장 폐쇄, 해고 근로자는 치고 들어오는 거죠. 업무 복귀하고 막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다 불법행위다. 그래서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기존 통로. 요거 문구가 뭐냐면 요 문구는 도로가 맞다는 거예요. 도로가 맞다. 그러면 이 도로는 사용이 보장돼야겠죠. 그래서 그 도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차량을 통행하게 했다. 공사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해자가. 근데 피고인이 그게 이제 미우니까 차로 그걸 막아버렸다. 도로 사용을 막을 순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다수의 입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위성방송 수신 방해하는 케이블 TV 방송의 송출 중단을 위해서 케이블 TV 방송의 안테나를 절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죠. 되게 웃긴데, 방송이 두 개예요. 위성방송 수신이 있고, 또 하나는 케이블 TV 수신이 있고, 요거는 다수인이 원했다. 다수인이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소수인이 원하고 있는 거죠. 입주민이 전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소수도 보호가 돼야 되겠지. 소수 입주민이 원하니까 케이블 TV를 설치했을 텐데 그걸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잘라버렸다.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4번도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아파트 관리하는 직원들이 회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싫겠죠. 내가 이제 일거리를 잃었으니까. 근데 새로운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 새로운 직원들이 저수조 청소를 위해서 설치된 자물쇠를 송기하고 중앙 공급실에 침입했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았다. 그다음에 옛날 그 관리 업체의 사무실의 집기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행위가 두 가지인데 앞에 행위는 저수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내가 지금 새로 관리를 맡게 됐어. 근데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돼. 근데 저 사람들이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 못하게 막아. 그러면 나는 그걸 송계하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다음 뒷부분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관리 사무실에서 종이 서류를 빼앗고 그 사람들 막 집기를 드러내. 이건 뭐 필요 없죠. 이건 법적 절차를 거쳐도 되니까 이거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새로운 업체 관리 업체 직원들이 침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두 개를 구별했다는 거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13번 요거는 이제 많이 봤던 내용이 쉬운 문제인데, 교사자와 교사행위가 있고 피의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이건 법조문이죠. 이른바 실패한 교사이고 이때는 교사자를 음모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지문인데 틀리게 만들면 피교사자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자만 처벌하겠죠. 피교사자는 승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죠. 그래서 실패한 교사에서는 교사자만 처벌한다. 그다음에 2번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을 실행했다. 정범 피교사자가 이때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상해죄한 교사범이 될 텐데, 교사범에 대해서 과실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될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판례이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3번 교사범이란 범행 결의를 하게 한다.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거다라고 했죠. 근데 피의교사자가 이미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뒷부분 마지막 부분 보시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다음에 4번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데, 제3자에게 그거를 교사방조시켜서 나를 무고하게 하는 거는 교사방조범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문제고요. 14번 보시면 형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방해 행사죄 객체는 자기 물건인데,
자기 물건인데 등록 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돼 있다. 그럼 뭐다? 이거는 타인의 물건이야. 자기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걸 집행해제 신청해가지고 그 지위를 상실했다. 이거는 강제집행면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인데 두 가지를 들어요.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를 해제하여 상실했을 때 판례가 이게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 이거는 뭐다? 강제집행 면탈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해제하고 상실시킨 이 행위도 뭐다? 그 행위 태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채무 부담, 뭐 허위 양도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하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직계혈족 배우자. 요거는 이제 친족 상도례죠. 친족 상도례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친족 상도례는 원래 어디 있는 거다? 권리행사 방해죄 있는 거였죠. 권리행사 방해죄 있는 거고 친족 상도례 328조 1항인데 그게 이거는 뭐다? 권리행사 방해죄겠다. 권리행사 방해죄 있는 규정이고 다른 죄에 준용하는 거죠. 다른 재산범죄에 준용하는데 준용되지 않는 거 강도 손괴.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잘 나오진 않는데 그 조문 위치 자체가 어디다? 권리행사 방해죄 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형을 면제한다요.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면제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 면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근데 허위채무를 부담했을 때 채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달성했냐?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이 있냐? 없냐?만 기준으로 해서 기수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이 있으면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이 있으면 이거는 본죄가 된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기수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채권자를 해왔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채권자를 해왔는지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필요한지 이거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질문은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죠. 그래서 또 틀린 질문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역시 문제가 많구만. 판례 문제가 많긴 하네요. 예. 그 다음에 소송사기. 소송사기도 중요한데 1번도 너무 많이 나온 판례죠. 유치권자가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했을 때 이거는 소송사기 실행 착수된다.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은 뭐다? 허위 유치권 신고는 기망행위가 아니다라는 것과 구별한다. 그 다음에 2번. 소송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왜? 유리한 증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제출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민사소송 같은데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따라서 상대방이 유리한 증거를 내가 상대방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기망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증거를 숨겨야 돼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소송사기의 사기죄는 소재기한 때가 실행의 착수고요. 이때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소재기시다. 소송사기의 착수 시기는 소재기시다. 뭐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송달 시가 아니고 이건 뭐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걸 말하죠. 이때 기준이다. 이때 기준. 언제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거는 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타인과 공모해서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해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통 원고하고 피고가 보통은 네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건데, 소재기 얘기를 하는 건데, 갑이 을에게 뭐다? 공모관계는 공모 짜고 하는 거야. 짜고 내가 너한테 소유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테니까 그냥 너는 그냥 맞다고 해. 그냥 인정해. 자백해. 그럼 이렇게 청구하고 공모가 됐으니까 내가 청구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다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갑이 승소하고 이 등기가 넘어가겠죠. 등기가 넘어가겠죠. 네. 이 상태에서 기망이냐?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야 되는데 속인 게 없죠. 합의에 따라서, 공모에 따라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망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고, 공정증서 원문 부실금지는 이 판례에서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되지 않겠죠. 합의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15번은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고, 이것도 수업시간에 했던 거죠. 그다음 16번 결과적 가중범 되어 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유명한 거고, 당연히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예,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이걸 틀린 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를 했죠. 문구 그 뒷부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결과적 가중범의 당연한 요소예요. 당연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다. 근데 이거를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요건이니까. 그다음에 3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3번, 4번은 이제 같은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량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하니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근데 이게 형량이 처벌이 고의범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이때는 양죄가 상경이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근거는 뭐다? 이게 특별관계다. 특별관계. 형법에서 특별관계는 특별관계인 것만 성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니까 이때는 뭐다? 상상적 경합이고, 4번은 규정이 없는 경우니까 이때는 특수관계, 특별관계인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17번 공무집행의 방해 고의는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실 플러스 폭행 협박한다는 인식, 이것도 했던 거죠. 근데 직무집행 방해할 의사는 않는다고요. 맞고. 그다음에 2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송달 잘못하겠다. 이게 법원 공무원에 대한 위계 공직방해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유명한 판례예요. 3번, 2번도. 3번 보시면 3번도 이제 유명한 판례인데, 범죄 행위로 강제 출국을 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외국인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았다. 이거는 위계공직방해 성립한다. 위계공직방 성립하는 근거를 판단할 때 판례가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때 성립을 인정하고, 공무원이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계공직방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허위의 호구부 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했다는 거는 뭐다? 충분히 심사했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위계공직방이 된다는 거죠, 판례가. 4번은 현행범 체포 경찰관에 대해서 경찰관을 폭행했는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공직방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직방에서
적법한 공무의 적법성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사후에 뭐이 사람이 진범이었니, 아니었니, 뭐 유죄니, 무죄니 이런 건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형소법에서 더 중요한 판례죠. 형소법에서. 그래서 이거는 사후의 갑이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되는데, 사후 공무의 적법성은 당시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사후의 기준으로 이거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후의 갑이 범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그거는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러면 경찰관이 그 공무를 집행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진짠지 아닌지 너무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알수 없는데. 그래서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18번, 1번 지문 보시면 직권남용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요. 같은 장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같이 정리하시고요. 2번,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질문이 제일 헷갈리는데, 이 질문을 기억하는 방법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요거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건데 이게 구성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서 실행이 되는 게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 직권남용죄, 이것도 이제 얼마 전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일반적인 직무권에 속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위법 부당한, 그게 이제 남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고 뭐면 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판례였죠. 수업 시간에 해드린 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4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사실을 하도록 할 때, 이것도 설명드렸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죠. 이거는 뭐다? 공무원이 있고,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보조자, 실무 담당자. 실무자가 있으면 이게 지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담당자가 하는 일은 뭐다? 결국은 자신의 직무 집행이다. 귀결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는 담당자에게 지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다? 내 일을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한 것과. 그래서 자신의 직무 집행을 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일을 한 거예요. 단지 규정에 위반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은 틀린 지문. 그다음에 19번 보시면 필요적 감경일 때이 전업적 판결 이제 요지를 하나 낸 건데, 필요적 감경일 때는 감경 사유가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 임의적 감경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2번 형의 가중 감경 사유가 경합될 때는 각칙 34조 2항 돼 있는데 특수교사 방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울 때 각특 누법 경작 이렇게 외웠죠. 네, 법관 그 맞는 질문이고요. 뒷부분 보시면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리적 논리적 순서에 부합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되는데, 판례는 뭐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관이 이 사람에게 징역 3년을 주고 싶어. 징역 3년을 주기 위해서 그 처단형의 범위를 거기에 맞춰가는 거야. 그것도 가능하다. 왜? 형량을 결정하는 거는, 선고하는 형을 결정하는 거는 법관의 자유재량, 자유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결론을 정해놓고, 꼬린 지점 결론을 정해놓고 그 범위를 맞춰 나간다. 이것도 뭐 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아니,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부합한다고 볼수 없다. 이건 틀린 질문이다. 그 다음에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5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모두 감경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 법률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기징역을 감형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 형기를 2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한다. 여기 보시면 법률 문구가 뭐다? 장기, 단기가 아니고 형기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모두 포함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넓게 감경하는 것도 제형법 정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다.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단해서 책임의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고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관 마음이다.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20번, 1번 뇌물죄에서 뇌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이익 플러스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하는 모든 것,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판례가 뭐다? 성욕,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 성관계, 이것도 뇌물의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됐고, 그 다음에 또 수업시간에 많이 했던 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 다음에 2번, 투기적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이것도 수업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기소가 된다? 기소시기 할 때, 다른 죄는 안 했는데 투기적 참여 기회를 보장받았을 때 받았을 때 이때는 기소가 뭐다? 언제 된다? 참여 행위를 종료했을 때 된다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죠. 종료했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참여하면 기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3번.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 뇌물 수수와 부정한 행위가 행해졌다. 그다음에 인과관계도 있고 피해 복도 동일하다. 그러면 수례 후 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원래는 되게 어려운 판례인데 되게 쉽게 낸 거예요. 이 판례는. 이게 뭐냐면 수례 후 부정처사죄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례 플러스 부정한 행위 이렇게 됐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래서 보통은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 행위를 해요. 이게 이제 수례 후 부정처사죄인데 어떤 경우였냐면 실제 사건은 수례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례를 한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러면 수례 후 부정처사죄는 여기까지냐? 요 죄는 별죄냐라고 했는데 판례가 뭐라고 했다? 같은 범위도 같고 뭐 피해 범위도 같고 인과관계도 있고 다 나면 이게 뭐다? 포괄일죄다. 이 판례. 요거. 그래서 이때는 수례 후 부정처사죄 포괄일죄가 된다.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는 판례다. 그다음에 4번.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온 판례죠. 임명결격자가 사후에 밝혀졌다. 임명에 무효가 되면 이것도 수례죄가 된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당연히 아셔야죠. 그다음에 21번, 요것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시간이 잘 가냐. 48조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뭐냐. 일단 범인의 소유여야 되고 그 다음에 범인 아닌 제3자가 범죄 후에 범죄의 사실을 알고 취득한 물건이다. 물건이어야 된다. 근데 추가적으로 각호에 나왔죠. 그래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임했거나 또는 하려했던 물건. 그 다음에 범행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그리고 위두 물건
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데, 1번 보세요. 사기 도박 유명한 판례인데 참여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보여줬어. 야, 돈 많으니까 너도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돈을 투표를 직접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다? 몰수의 대상이 된다. 뭘로 되냐? 제공한 물건. 여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외국환 거래법 위반하면 체포되는데 체포 당시에 이미 송금한 건 법을 위반해 송금한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가 중요하죠. 위반하여 송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은 여기에 해당하냐고 문제였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하려 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범행에 제공하려 했을 때 이 범행이 뭐냐? 당해 범죄를 말한다. 당해 범죄는 뭐예요? 이미 보낸 거래 그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존에 보냈던 그 범죄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는 당해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안 된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갑과 을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한 경우에 갑에 대한 재판에서 사행행위 제공돼 을소유의 현금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이 범인에 대한 거예요. 이 범인은 판례가 뭐라고 하냐? 피고인 플러스 공범이다. 공범에는 공동 정범, 그다음에 교사범, 방조범, 그다음에 필요적 공범 다 포함한다. 그다음에 소추 여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지문 보면 갑의 재판이니까 갑이 피고인이고 갑의 피고인과 공모했으니까 이거는 뭐다? 공동 정범이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유인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뇌물로 제공한 현금으로 위법한 절차에 압수된 경우 몰수에서는 압수했는지 안 했는지 적법 절차 여부, 적법한 압수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위법한 절차에 대한 압수는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22번 법률의 착오 16조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거는 당연히 16조는 법률의 부지는 제외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쉬운 질문이죠. 2번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거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행위 중간에 판례에 따라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다? 행위 중간에 이기 때문에 행위 중간에는 항상 그 고의나 뭐 이런 거 판단할 때에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행위 당시에는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 4번 부동산 중개업 협회의 자문 이거는 법적 권한이나 판단 권한이 없는 그런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익단체에 불과하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협회의 자문을 통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23번 위계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착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용하는 거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한 게 아닌데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때는 뭐다?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도 위계가 맞다. 위계가 아니라고 할수 없다. 위계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 그 투표할 때 그거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3번도 이거 최신 판례인데 쪼개기 송금에 쪼개기 송금 보이스피싱에서 1일 하루에 100만 원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주민등록증 번호를 입력하고 송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그 도와주는 사람들 막그 뉴스에 나와서 잡힌 사람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현금 ATM기에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가방 막 메고 막돈 계속 보내고 그게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한 번에 한 명한테 다뭐 몇천만 원 보내는 게 아니고 100만 원씩 다 쪼개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금융기관 관리자에게 정상적인 입금으로 보이게 한 오인 착각을 이렇게 해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냐? 되지 않는다.
은행은 뭐다? 그냥 돈 보내는 것만 관심 있지.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 이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기 송금은 위계 공지방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 그다음에 4번. 업무 방해죄 성립에는 업무 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촉하다.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해. 업무의 적정성, 그다음에 공정성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24번. 상당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잘 안 나오는데 판례가 좀 나왔네요. 재밌죠.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는 그냥 재미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도 1번하고 2번이 이제 인과관계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인데 보시죠. 2차로에 달리고 있다가 1차로로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싸우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멈추니까 그 2차로 차가 있으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쓴 거죠. 갑자기 샀다. 그러니까 얘가 멈춘 거지, 급정거. 뒤에도 이제 차가 와서 이제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어때 샀는데 한 사람은 사망하고 나머지 운전자들은 상해를 입었다. 2차로에서 이제 화난다고 해서 갑자기 급정거했다. 요거 급정거한 이 사람과 뒤 운전자들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상죄가 된다. 연쇄 추돌하게 해서 급정거 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2번 한의사. 이거는 키워드가 봉침이죠. 봉침을 나와가지고 쇼크 반응이 나왔던 건데 이게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인데 그 이유가 뭐다? 봉침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환자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이렇게 별 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했기 때문에 검사를 생략하고 이거는 뭐다?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봉침, 답변 듣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3번은 4일 동안 물 못 마시고 탈진 상태에서 17시간 묶어두고 감금 행위와 혈전하고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폭행협박 강취 행위와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하려다 상해 이르게 된 것은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판례를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서 피하려다 항상 뭘 피하려다 뭐 차에 뛰어든다든가 어디서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치게 된 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린 거. 그 다음에 25번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등 1번은 보시면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 허위공문서 작성이 객체되는 공문서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문서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명의자가 나와야 되는데 명의 말미에 보통 이제 작성자 누구 사법경찰관리 이렇게 하고 이름 쓰고 사인을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예, 없었는데 첫머리에는 있었다. 그래서 첫머리에는 직위와 성명 등을 적어놓은 게 있었다면 이거는 뭐다? 문서 작체에 의해서 작성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공문 작성죄의 객체, 공문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허위공문 작성죄가 될 수 없는데 담당 공무원을 교사해서 허위공문 작성죄를 범하게 하면 교사범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등기 공무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을 동시에 받았는데 그러면 다 그걸 등기부에 기재를 해서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고의로 일부러 고의범이죠. 일부러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기록 기재를 하고 근저당 등기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락을 했다. 그러면 뭐다?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 이때 허위는 뭐다? 허위는 이 사건에서 허위는 근저당 등기가 없다는 게 실제는 있는데 없다는 게 이게 허위인 거죠. 등기가 설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4번 공무원인 갑이 문서 작성자에게 전화로 문의하고 원본과 상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에 실제 그 사본이 원본과 똑같다라고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실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사문서 사본에 원본 대조필 토목기사 갑이라고 기재했다. 도장을 날인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립한다는 거죠. 원본 그러니까 작성자에게 전화로 물어봤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원본과 동일하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본 대조필. 원본 대조 필. 토목기사 갑. 이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토목기사 갑. 원본 대조 필. 이게 뭐냐? 원본과 대조를 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돼 있잖아. 전화하고 실제 다른 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공무원 갑이 원본과 대조를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건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이 되는 거죠. 허위 사실이. 그래서 허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되는데, 여러분이 궁금해 할 거는 뭐다? 사문서 사본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왜 이게 사문서죄가 아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나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공문서는 뭐다? 이게 공문서야. 이게 공문서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장을 찍은 이 큰 문서, 이게 뭐다? 이게 사문서고, 사문서에 이 사문서 내용이 원본하고 대조를 했습니다라고 이 찍은 도장, 이게 공문서고, 근데 그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좋은 판례고요. 그래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드네요. 한 시간 좀 넘어갔는데 아무튼 법원 문제는 이 정도 나오면 저는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예, 문제가 지난번에 국가직 시험에서는 좀 너무 쉬운 느낌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판례만 내면서 그래도 전 범위에서 골고루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점수를 얻게 해주려는 출제 의도로 나름 잘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쉬워서 점수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제가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이번 문제는 좀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 이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과 그거는 이제 교재와 다른 강의로 이제 여러분께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합격이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